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에서 이 트랜지션 효과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 전에 트랜지션 효과가 뭔지 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. 트랜지션 효과란 그 영상과 영상 사이를 좀더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일종의 전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영상을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바로 별다른 느낌이나 무드 없이 바로 뚝 끊기면서 넘어가게 되는데, 이 사이에 트랜지션 효과를 넣어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재생이 되느냐? 자, 이런 식으로. 뭐 트랜지션 효과는 지금 제가 선택했던 것 말고도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, 유료로 구매하거나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트랜지션 효과는 많기 때문에 편집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트랜지션 효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구해서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영상 클립 위에 붙여 있는 다른 뭐 타이틀 효과라 타이틀 클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미지 이 위에 또 얹혀지는 영상들에만 이 트랜지션 효과를 넣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안 넣어져요. 원래는 이 클립에는 넣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만 이렇게 넣으려면은 이제 컴파운드 클립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야 돼요. 일단 자막이 필요한 일단 저는 자막을 예로 들게요.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 줘요. 그리고 이 사이와 이 사이에 트랜지션 효과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두 개를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줍니다. 단축키는 커맨드 G입니다. 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두 개의 자막 사이에 공백이 생기고 이 스토리라인에는 영상 클립처럼 이렇게 두 개가 분류가 돼서 묶여져요. 그 다음에 이 사이에 트랜지션 효과를 넣게 되면 아래 영상에는 간섭을 하지 않고 위에 있는 타이틀, 이 효과에만 트랜지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.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컴파운드 클립 묶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. 컴파운드 클립을 묶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클릭질을 해가지고 컴파운드 클립을 만드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컴파운드 클립을 수동으로 그러니까 클릭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아까 전처럼 자막이 이렇게 분류돼서 나오진 않아요.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 컴파운드 클립 내부에 들어가셔서 사이에 트랜지션 효과를 넣어주시고 다시 나오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.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이 영상과 영상 자막 사이가 아니라 이거 끄트머리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거 그냥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뭐 적용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영상 전체에 적용이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효과 위에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 클립에만 트랜지션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이 컴파운드 클립 을 처음에 만드실 때이 컴파운드 클립을 만드실 때 여기에 이 솔리드 항목에서 아무거나 이 검은색을 하나 넣어주시고 굳이 검은색이 아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투명도를 0%로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 이게 뭐 적용이 안 되거나 다름이 없죠. 하지만 실체는 있는 거예요.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. 이 상태에서 다시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줍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이와 이 사이에 트랜지션 효과를 넣어주시면 사라질 때도 트랜지션 효과가 적용이 돼서 검은색 화면으로 전환이 되지만 실제 검은색 화면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효과를 연출할 수도 있죠.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효과를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은 이제 뭐 자막을 추가했을 때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적용된 자막을 조금 더 풍부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. 자, 이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효과를 넣으면 영상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겠죠? 자, 이것으로 오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간단하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